네. 하나, 둘, 셋. 아버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다, 욕은 쓰면 안 되잖아요. 욕 많이 하셨어요. 대기업 일자리 걷어차고 시골로 내려와 과일 판다 했으니 욕받이 신세는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하냐. 반대가 처음에는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는 상황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 내 마음대로 돌리고 싶었달까요? 용기라면 용기,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대 씨와 같이 스스로 을에서 갑이 된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온통 하얀색 뿐인 이 세트장처럼 돈도 백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서 온전한 내 이름의 가게를 열던 그 순간의 감회. 겪어본 사람끼린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죠. 네, 솔직히 우려감이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살아남는 게 가장 큰 우선이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할 수 있겠지? 나도 할 수 있겠지? 자, 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누군가의 아랫사람, 김 과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김 사장이 된 사람들. 그들의 선택은 과연 꽃길이었을까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경매 물건. 빠른 판단과 속도는 필수입니다. 하루 판매 수익의 판가름이 지금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은 과일가게 소상공인 최종대 씨의 몫입니다. 이 길에 먼저 들어선 동생 종석 씨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배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씨가 있다. 2, 3년 되면 씨가 없어지는데. 대기업 유통회사에 8년간 근무했던 최종대 씨의 유통 노하우와 10년간 고향에서 터잡은 동생 인맥의 조합은 형제가 창업을 결정짓는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여기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이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해놓고 물량을 조달을 해줄 수 있게끔 이제 토대를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 동생의 그런 기초 토대 뭐 그런 게 없었다면은 아마 시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생보다 더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욕 세례를 퍼부으며 창업을 반대했던 그 아버지.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절대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30여 년을 과일을 팔아 형제를 키워냈습니다. 예? 안 팔려면 이거 많은 맛이. 안녕하세요. 아, 1kg 얼마? 이거 장, 좋은 거 자도 1kg 얼마고? 8,000원 이거. 네. 그냥 만 원대 하면 되지. 그냥 아니면 8,000원 정도래. 8,900원이래. 이러면 커서 봐서 그냥 다 돌아. 과일 덕에 먹고 살았으니 고마우면서도 징글징글. 힘든 세월 부대껴야 하는 장사이다 보니 큰아들의 합류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요. 그냥 우리대로 끝나야 되는데 너무 그래. 넌 보기는 뭐 편해 보여. 편해 보이도 선 넘은 물건 땀이래. 그럼 마트 갔다 납품해 놓으면
전화 오고도 물건 쓰고 닦고 반품 하면 진짜 사람 돌아본다고 돌아보라. 아버지 머리가 이랬는데 그 과일장 사람들 다 빠졌어요. 벌써 스트레스 받았어.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결국 같은 길에 선 형제. 부모는 또 걱정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안 될까 봐 걱정 엄청 했지. 혹시나 야들이 해갖고 이거 잘못되면 또 엄청난 또 손해를 보거든. 손해도 보고 아들 해갖고 천모이 무슨 사회가 천모이 딱 잘 돼야 되는데 천모이 한 10회 보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 버려. 자신이 없어져 버린다고. 저희가 마트에 납품하는 게 주업종인데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는 게 산지에서 이제 바로 마트로 납품하고 아니면 산지에서 바로 고객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단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만으로 이제 살아남기에는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 동생도 내심 고민은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 업종이 언젠가는 사라질 업종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가 직면한 유통시장은 도매업계의 위기였습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짧아진 유통구조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농사를 잘 지났네. 맛있겠다. 최종대 씨는 일명 밭대기. 생산지에서 직접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거 금방 먹는 것보다 따고 조금 있다가. 아직 채 맛이 들기 전인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니 과일 장사 선배 어머니를 앞세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이고 맛있겠는데. 한도 빠지면. 당도는 합격. 고수는 여기서 끝내지 않죠.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최신의 과일 가게의 최종 목표는 이런 농가를 직접 확보하는 것까지입니다. 생산자이자 판매자가 되어야 도매업이 사라져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크기는 큰데. 크기가 커지네. 큰 것들이. 이게? 이 정도가. 네, 13가 정도. 이 정도가 딱 좋네. 자, 맛도 크기도 확인했고 본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알아줘서 우리 저 어디서 있거든. 저희 원래 일부러... 말씀하신 금액에서 한 500원 정도만 다 낮춰줘요. 500원까지는 키로에. 아우 500원, 500 키로에 500원이면 아우 그건 안 돼. 400원. 아니 400원이나 500원이야. 아니 아니 그래도 100원이 얼마나 큰데요. 아유, 그러니까 잘 아시면서. 예, 그러니까. 500원을 낮추고 200원, 200원 정도는 맞아.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니. 30년 흥정의 달인 어머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300원 아주 싸요. 아이고 200원도 저희 시세 200원 많이 낮춰주세요. 내년에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아니 300원. 500원에서 딱. 만만치 않은 공세에 머릿속 계산기가 바빠지는 농장주. 결국 뜻을 굽혔습니다. 300원 하기로 했어요? 300원.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매년 돈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줄 한 달 다 주고 사쿠다야. 대기업은 사용할 수 있는 자본력이라든가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이 시장 경제 안에서 그냥 전쟁으로 비유를 하자면 소총 하나 들고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이 대형 할인마트도 버텨내기 좀 힘든 시점이 왔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 것이냐. 국가 경제의 말초신경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640만 시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단 장사하는 것은 저희는 슈퍼도 해봤지만 반은 잠이고 반은 일하는 거예요. 개인 시간이 없는 거,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즐길 시간이 없는 거. 남의 직장 생활보다도 그래도 내 장사 하면 좀 날까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진짜 말 그대로 옷 한 벌 못 사입을 정도로. 예전에 바빴지. 바빠는 요즘에 너무 재미가 없어. 안 해놔 지금도. 떠나기도 힘들은 게 너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곧 폐업이라는 현실로 직결됩니다.
살아남아서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차이일 뿐 왜 살아남기 힘든 걸까요? 이거 나왔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같이. 자, 예, 오늘은 밤식빵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남게끔 네. 다 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인경입니다. 22년째 남편은 빵을 만들고 아내는 그 빵을 팔고 바깥 일도 함께하는 이 다정한 부부에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부부가 직접 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 정말 힘들었죠.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밤 8시, 9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쉬는 날도 없고 월급도 작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내 코너 점포.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어내 단골 손님도 꽤 늘었지만 임대료에 세금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뻔하다 보니 사람을 두고 빵 종류를 늘려볼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보통 제과점에서 한 100에서 150가지 정도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섰습니다.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바로 휘청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죠. 예. 대형 프랜차이즈는 광고도 나오죠. 그리고 깔끔하죠. 그리고 제품 가짓수도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점점 그 대형 프랜차이즈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애쓰면 애쓸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그들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까요?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을 좀 묶어서 개인 사업자들이 홀로 했을 때 그 갖추지 못하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